이따가 꼭 가지고 와줘. 제가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인 거 아시죠? 응, 아시죠? 아시죠? 응, 제가 막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인디 밴드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약간 음악 청취회도 하면서 제가 또 그림 좋아하잖아요. 네, 그림도 제가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또, 네, 그리고 그림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다양한 선물들을 또 준비했거든요. 네. 우리 이렇게 또 첫 팬미업인 것만큼 우리 좀 재미있게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첫 팬미업이니까 말을 또 막 횡설수설 아시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처음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시겠죠? 아 그거 아시죠? 그 팬미업 신청할 때 약간 초상권 여러분들 초상권 제가 좀 사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동의를 얻었잖아요. 괜찮으시죠? 네,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얼굴 나와도 놀라시지 마시고 약간 추억으로 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제 또 Q&A 이렇게 질문을 받았잖아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제가 Q&A 질문을 간단하게 봤는데 약간 Woman Nicer 그거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다들 모르시는 분들 큰일 나시네. 저희는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뽑아볼까요? 네. 여러분들 질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쓱 볼게요. 약간 이거 정말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거든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쌩얼 공개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 네, 제가 또 메인 컨텐츠가 약간 드라마틱한 쌩얼 전후 이거 드라마틱하잖아요. 저는 약간 처음에는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 제가 영상 뭐게요? 뭔지 아시는 분 맨 처음 영상? 맞아요. 성형 메이크업이었거든요. 박수. 진짜 여러분 분발해주세요. 아니 그냥 저는 첫 영상 자체를 성형 메이크업으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악플로 살짝 좀 힘들긴 했지만 약간 두려움은 점점 더 대리만족해주시고 구독자분들이 더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뿌듯함? 지금 약간 두렵지 않고 뿌듯하게 다 아까 보셨죠? 제 일생 뿌듯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Q&A를 살짝 봤었는데 전부 다 인생 얘기, 우울함 얘기, 약간 슬럼프 약간 요런 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얼마나 우울함, 슬럼프 이거 하고 얘기했으면 그리고 구독자분들끼리 까지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신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자제하려고요. 우울함 얘기를. 그래서 그동안 겪어온 인생의 풍파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언니의 인생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저는 약간 진짜 제가 혹시 제 브이로그에서 제가 자주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정말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풍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약간 생각을 많이 해요. 좀 힘들 때는 아예 그냥 방에 혼자 가서 펑펑 울거나 아니면 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막 예를 들면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최근에 4월에 좀 지독한 슬럼프가 왔었는데 그럴 때는 책을 읽으면서 약간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매번 영상 콘텐츠 어떻게 기획하시나요?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진짜 SNS를 정말 많이 봐요. SNS를 정말 많이 봐요.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할 거 없이 요즘 뭐가 유행하고 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이제 저의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또 받아요. 관심 종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인스타에 좀 핫하다 뭐 팔로우 많으신 분들 다 팔로우해서 뭐 화장법이나 아니면 잡지화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보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는 진짜 뷰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 분들을 다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요즘 이분이 되게 유튜브에서 핫하시구나, 조회수가 잘 나오구나, 아 요즘 구독자분들이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구나 하면서 약간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약간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인스타, 유튜브보다는 인스타 스타님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꾸며서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 하면서 색조도 참고하기도 하고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만들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을 하기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정말 항상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효진님이 생각하시는 효진님 채널 성장의 비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뭐죠?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뭐가 들어오네요. 쌩얼 그쵸. 드라마틱한 이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가 바로 이제 제가 진행 아시잖아요. 네. 제가 뮤직 이즈 마이 그쵸 마이 라이프. 제가 이분들은 카페에서 듣다가 뭐야? 이건 무슨 외국 가수야? 되게 노래 너무 좋다. 이건 제2의 혁오 밴드, 오혁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멜론 아시죠? 딱 나오면 노래 딱 알려주는 거. 근데 한국 밴드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네이버에 찾아도 안 나와. 그래서 곧 팬미덕 하는데 이분들 공연해주시면 대박일 것 같다. 실제로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인스타에다가 막 찾았어요. 챈스. 뭐 한글로도 챈스. 뭐 기회. 찬스 이런 거. 제가 재미없었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약간 기회 뭐 다 찾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인스타에 뭐 타다가 찾았는데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웨디메이커 보신 분? 다 보셨죠? 그 인트로 곡 오셨잖아, 지졌잖아, 그쵸? 그거를 오늘 또 제가 봉선이 이거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약간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마 불러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뜬금없지만 여기서 내가 제일 멀리 왔다. 어? 난 진짜 내가 제일 멀리 왔다라고 이제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어? 네? 인도네시아요? 혹시 인도네시아? 아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짚어놓고 갈게요. 혹시 뭐 나를 보러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비행기표 끊고 왔다 아니면 잠깐 한국에서 일이 있다가 어 저 요즘 팬미팅 했다 해가지고 이제 왔다 어떤 거죠? 겸사겸사 그게 제일 중요하지. 겸사겸사 중요하지. 네. 뭐 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어? 어? 됐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수다 계속 떨어볼까요?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제가 그 이거 되게 또 질문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말 우리 이 미성년자분들 계세요? 어 안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어 짜미스에게 선물 받은 그 선물 사람 후기가 궁금해요. 어, 되게 나도 Q&A 이거 쫙 보는데 거의 그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라고 진짜 아, 못 살아 못 살아. 한번 내가 그 방에서 몰래 한번 틀어봤어. 뭐지? 하면서 어, 대박인데 하면서 뭐 이게 뭐 30초 만에 간다고? 하면서 막 아, 이거 막 어, 홍콩 갔다가 뭐 또 어디 간대. 두 번이나 간대요. 그래가지고 어머 틀어봤는데 소리가 무슨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혼자 제가 슬슬쩍 해보고 영상에서 슬슬쩍 할까 영상 항상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아 조파파님 유튜브 채널 계획 없으신가요? 진짜 그쵸. 나도 너무 아쉬워요. 우리 조파파님 직업상 이게 일정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서요. 막 자주 이렇게 자주 집에 잘 안 들어오시거든요. 지금 저기 우리 홍 여사님이랑 아! 조유경님이 계시고 또 캐시도 같이 올라왔어요 이번에. 근데 여기 없어. 우리 캐시 아시죠? 드라이견 아시죠? 어, 여기 오면 완전 애가 난리 칠 것 같아서 일단 집에 있는데 또 조파파님은 이제 은퇴 15년 남은 거 아시죠? 우리 홍 여사님이 20년에서 15년 깎아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은퇴하시고 이제 따로 채널을 파시지 않을까 약간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 너무 아쉬워.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쵸?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코팔 때 코팔 때는 약간 이거 아시죠? 이 정도 하고 유튜브 시작하고 후회한 적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유튜브 통해서 제 모든 걸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밌는데 하면서 되게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모트님 아시죠? 아시죠? 네. 모트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또 브이로그에 슬슬쩍 모트님 노래 커버 한 적 있는데 보신 분들 없으시죠?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약간 모트님의 그런 약간 차분하고 약간 센치한 그런 감성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와주셨거든요. 그러면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뭐 다들 아시니까 그러면 저 또 가볼게요. 에이. 마음에 안 드는데 넌 왜 아직까지 내 옆에 있어. 이러다 밤이라도 만날까 걱정돼. 몇 번을 부딪혀봐도 난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참고 가면 난 정말 개운 일을 내지 않는
찾아갈게. 그렇게 있어주면 안 될까? 아, 좀 같이 불러주세요. 이제 우리 첫 팬미드업을 마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제가 잠시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같이 사진으로 남겨요. 가셀카 셀카 셀카. 저 이렇게 첫 팬미드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밖에서 많은 얘기 나눠서 밖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샘물 선생님, 저스트 레드, 또 에스티 로더, 럭키 드림을 위해서 이렇게 로션, 트리트먼트 로션 챙겨주셨습니다. 필로소피, 이렇게 향수를, 또 올리비아 선생님께서 저도 이거 써봐야겠어요. 필립을 약간 알차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팬미팅이 시작됐고요. 제가 아주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나 먼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인사네요. 제가 유튜브에 모터링 곡을 되게 엄청 많이 하는데 아시고 계세요? 네, 안 그래도 네. 그 팔로우 해주셨길래 빠빠를 했어요. 빠졌어요? 네. 영광이다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감성의 음악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 팬미더, 첫 팬미더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트님 네.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혹시 또 추천드릴 곡이 있을까요? 이 곡은 또 들어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거. 오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제가 네. 오한님하고 함께 했던 이기적이고 싶어라는 곡인데 이기적이고 싶어 네. 왜 오늘 추천드리고 싶냐면 네. 효진님 실물이 너무 예뻐서 제 눈에만 담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 그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 누구시죠? 누구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보컬의 한현석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네. 기타를 맡고 있는 김하일리요. 김하일리 되게 예쁘시네요. 아, 베이스 치는 최창희예요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묵직하게 좀 계시고 있으시거든요. 네, 저는 드럼을 치는 네. 이상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인트로에 최선이 노래 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 쓰려다가 제가 덕장 그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있나요? 뭐 없어요. 마지막 오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찬스입니다. 이런 거. 아, 다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또 첫 팬미더블 우리 혜진 언니가 또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완전 언니 보자마자 마음이 완전 안정됐잖아. 나 완전 긴장하고 있었는데. 진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언니 또 더 예뻐진 것 같다면서. 아니라면서. 오랜만에 또 실제로 보니까 또 작아. 되게 작아. 아니야. 오늘 진짜 예쁘지 않아요? 아, 좀 신경 좀 써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본다고. 그러니까. 예쁘다. 가보실까요? 부장 갈까요? 아까 언니 나중에 막 무대 불러도 괜찮나요? 이거까지 왔는데 뭐 아쉽잖아. 괜찮아요 언니? 진짜 진실 100% 진짜 진실 100% 아니야 언니, 언니에 대해서 인사 막 딱 하는 거지. 아니다 아니야 나 여기서 인사할게. 나중에 만나. 나는 두셔도 구경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지금 공연 한 5분 10분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저의 팬입니다. 회사님 너무 떨려요. 진짜 어떡해. 저도 여러분도 떨리시나요? 저도 떨리거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팬미더업 첫 팬미더업을 끝내고 처음 이렇게 아니 빈손으로 오시라니까 또 이렇게 두둑히 들고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한번 저의 첫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한 번도 유튜브에서 언박싱 같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쵸? 한번 3년 만에 처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것도 여러분 완전 대박인 거 사진 하나하나 다 뽑으셔가지고 막 단발도 잘 어울리는 효진, 경상도 화장생인 조효진, 예은 스픽 포토 예은님께서 이렇게 딱 픽한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저 이거 방에 딱 붙여놓고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콕 효진, 나의 신부 효진, 뭐 나 이렇게 편지도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죠. 그냥 다 선물 하나다. 진짜 감동. 진짜 감동이에요. 대단하다. 저 이거 약간 그림이거든요. 약간 그림 제가 일단 한번 볼게요. 벌써 막 컬러풀하십니다. 아 색감 보세요. 그거 더 대박인 거 여기 밑에 펄들 진짜 바르셨어. 너무 귀여우셔 진짜. 펄까지 진짜 저 펄 잔치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펄 이런 거 막 너무 센스 있으셔. 이것도 제가 영상 촬영할 때 배경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예쁘다. 이건 되게 화장품들이 약간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추천해주신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넣어주신 건가요? 예전에 제가 그 스타일 쉐어랑 콜라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캔메이크랑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 캔메이크 MD님께서 온라인 MD님께서 이렇게 팬미더블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선물 박스 편지도 제가 일단 성함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 누리 동생 감사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런 거 약간 좀 성격이 조급해가지고 가위로 다 잘라버리는데 가위 있나요? 가위 있나요? 제 성격이 또 이렇게 벗겨버려요. 머그컵. 제가 또 내일부터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진씨.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 엄마도 언제 누드 사진 찍었나. 이러면 제가 엄마 생각하면서 커피 타먹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생각. 진짜 저희 홍 여사님 뒷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감사해요 누리 선생님. 뭐죠 이거는 약봉투? 이거는 사랑의 약국. 예전에 러브짱 우정짱 약간 생각나요 이런 거. 효진 선배님 진짜 감사하시고 계시거든요. 마음에 드셨나봐요 효진님. 약간 자신의 뒷모습과 비슷해가지고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계시는가봐요. 너무 귀엽다. 우리 보람씨 천안에서 또 와주셨다고. 아 또 슬라임인가요? 뭐죠? 저도 슬라임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아끼면서 제가 이 슬라임을 또 만지도록 할게요. ASMR. 자 그다음 요거 편지가 또 성함을 제가 우리 유화
우리가 또 뭐죠? 유화라고 하면 기름 그림을 또 유화라고 하죠. 아, 웃어줘! 진짜 웃어줘 진짜. 우리 기름 그림을 또 유화라고 하죠. 어, 감사합니다. 이제 맥심을 제가 열심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믹스커피 너무 좋아하잖아요. 딱 이제 브이로그 각이 나온다. 어. 딱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유화님 커피와 우리 홍여사님 컵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커피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 손재주가 아니 다들 무슨 작품을 이렇게 주시는 건지 진짜 어, 캐시 눈 같다고 우리 캐시 저기 진짜 신경질적으로 주잖아. 근데 성함을 제가 또 펜수 되게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어 꼭 기억 유선님. 어 와 유선님 오늘 유한인 유선님 이렇게. 되게 그림을 정말 예쁘게 그려주셨어요. 하시고 또 다음에 또 봐요. 사랑해. 진짜 많이 사랑해.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구독자들밖에 없어. I love you.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팬미팅 때도 만나요, 여러분. 감사해요.